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. 지난 주말 우리나라의 장마가 모두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태풍 개미가 중국 쪽으로 빠지고 나면서 우리나라 기압계가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요.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정체전선은 북한 쪽으로 올라갔고 우리나라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 기압계를 보면요.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질 때 전형적인 기압계 배치를 보이고 있는데요. 남동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들어오면서 대기 하층부터 중층까지 뜨겁고 습한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 중국 서쪽 내륙에서 확장하는 티벳 고기압은 대기 상층을 채우고 있는데요. 이 고기압의 특징은 뜨겁고 건조합니다. 오른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, 왼쪽으로는 티벳 고기압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층층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정체전선은 완전히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. 이 두 개의 고기압이 층층이 겹치면서 더 이상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가 어려워지고 폭염이 지속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. 지금이 8월 초니까 이 두 개의 고기압은 앞으로도 강한 세력을 유지할 텐데요. 폭염이 지속되고 누적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제주시 지역은 7월까지 벌써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. 이 서귀포와 성산, 고산 이 네 개 지점을 평균 내면 19.8일입니다. 이 평년 열대야 일수가 9.4일이니까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. 7월까지의 폭염 일수도 올해 5.3일이나 됐는데요. 평년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. 참고로 이 성산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7월까지 이틀뿐이었지만 체감온도 33도를 기준으로 하는 폭염 특보 일수는 25일이나 됩니다. 높은 습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름철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게 실제 이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. 기상청은 보건 분야, 여러 산업 분야 할 것 없이 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주말 날씨 보겠습니다. 네, 현재 제주 전 해안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. 이번 주말 역시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. 주말 아침 최저기온은 27에서 29도, 낮 최고기온은 31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산지와 동부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주간 날씨입니다. 네, 당분간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 예보는 아직 없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.